여러분, 좋은 밤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? 뭐 체감 좋은 밤, 뭐 역에서 뭐 가까운 집, 뭐 신축, 그거 말은 누가 못합니까? 가장 좋은 방 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중개사를 찾아가십시오. 그게 가장 좋은 방 구하는 방법입니다. 조용히 해주세요. 여러분들 목숨 걸고 찍는 겁니다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물지만 마라. 알았지? 맛있는 거 주고 줄게. 여기는 투룸이고요. 지상층입니다. 지상층 투룸이고, 아이고 이거. 여기 빨래가 널어져 있어서 아래는 안 찍을게요. 아래는 안 찍고. 제가 1년 전에 계약한 집인데요. 결혼하셔서 집을 빼야 돼가지고 방을 내놓으셨는데, 이제 직접 피터팬에 올렸는데, 다른 분이 제가 차로 출발을 하고 집에 거의 다 도착하니까 다른 분이 계약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가격은 2000에 40이고요. 근데 요번에 강아지를 키워서 광고하기 되게 힘들었는데, 이 친구들이 저를 본다면 울진 않겠지. 한번 봐주다. 그래. 여러분들 이렇게 방 찍기가 어렵습니다. 여기는 이제 안방이고요. 안방 크죠? 여기가 지금 2000에 40인데 지금 사시는 분은 이것보다 조금 더 제가 싸게 계약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2000에 40 맞나? 아무튼 2000에 40도 되고 3000. 자막으로 여러분들 얘기하겠습니다. 알았어 알았어. 미안해 미안해. 역시 강아지는 지켜야죠. 집을 지켜야 되니까요. 그렇습니다.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, 한 요 정도. 여기는 좀 신림역에서 거리가 좀 있어요. 큰 도로를 건너야 돼가지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잘 구하면 1000에 50에 이 정도 구할 수 있고요. 그거를 정말 또 잘하면 2000에 40 정도로 지상층에 이 정도 구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냥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면 조금 구하기는 조금 힘들어지긴 해요. 근데도 2000에 40에 요 정도면 지상층은 괜찮지 않습니까? 이 정도 제가 계약했는데 방을 이제 잘 구하셔서 피터팬의 직거래로도 지금 다른 분이 가계약을 한다고 방금 이제 그렇게 속보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온 김에 이렇게 찍고, 보통 이거 역에서 한 7분, 10분 안쪽이면 1000에 한 60? 잘해야 한 2050 정도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요거 2000에 40, 뭐 3000에 35, 4000에 30도 되는데 다른 분이 이제 가계약을 한다고 또 하니까 계약이 이제 되면 제가 댓글로 남겨 놓겠습니다. 다행히 물리진 않았습니다, 여러분. 고마워, 얘들아. 네, 이렇게 닫고 끄고 안녕.